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시의 인구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민현숙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목포시 출산 지원 정책 중에서 최신 시책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목포시 예산을 합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서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데요. 1월생부터 3월생은 사전신청을 받았고 4월부터 부모가 사용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4월에 포인트를 받으시면 내년 3월까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십니다. 대신에 유흥업소나 사행성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안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첫 만남 이용권 신청까지 접수해드립니다. 스마트 시대에 불편하시다고요? 정부24 누리집 중간쯤에 보면 행복출산 맞춤형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기의 보호자인 부모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의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냐고요? 물론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출산과 양육 시책 중에서 출산 축하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인구정책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만나요.